여성분들은 해볼 수 있습니까? 오늘은 운동 강제적으로 쉬는 날이에요. 아니야, 오늘 운동 4일 연속으로 해서 쉬어야만 하는 날이. 소기가 갑자기 선포했어. 뭐라 했어? 난 선포 안 했어. 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나는 오늘 운동 못하니까 영준이 운동할 거면 먼저 하고 그거를 15번 말했어. 근데 나는 못 가게요. 영준이 가라고 그랬잖아. 나 심지어 자다가 깨서도 말했어. 영준이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 가요. 오늘 8도, 7도래서 옷을 얇게 입고 나. 아니 심지어 이것도 따뜻하게 입은 거거든? 근데 예, 체감상 패딩을 입어. 너 오늘 또 어차피 또 내 거 입겠지. 어? 이따가 또 내 거 뺏어 입겠죠. 근데 그 프리스는 영준이나 하나만 입어도 따뜻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 거 뺏어 입을 거 아니야 추우면. 오늘의 유산소. 오늘은 한 살짝 여기 골목을 너무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새로 생긴 게 진짜 많다. 두대 됐는데? 네? 여기 없었나? 나갔나 보다. 승희야. 귀족만 갈 수 있는 약국이 생겼어. 그 옆에는 귀족만 갈 수 있는 카페가 있어. 귀족 커피. 배낭여행 왔어? 오늘 다시 도전. 자리 있어? 수기가 딱 좋아하게 생겼네. 먹으면 뭐 먹을 거야? 펑킨파이 하나? 여기는 근데 블랙티 크림. 이거 신기하지 않아? 얼그레이 파이 약간 이런 걸 쓸 것 같아. 야, 저기 자리마저 뺏길 뻔했어. 내가 목소리가 항상 잘 안 들어가거든. 내가 이걸 한번 마셔볼게. 위에 크림이 미쳤어. 섞어 먹으래. 그래도 크림 한번 먹어봐. 빨대가 있어. 나 원래 빨대로 먹는 거 안 좋아해서. 베트남. 고급적이다. 베트남보다 좀 더 고급적이야. 고급적인. 아, 집에서 그 코코넛 청크 가져왔어야 돼. 근데 여기 일단은 우리 어제 까치와방 먹었을 때 사람들 너무 여기가 사람 더 많아. 근데 너무 여유롭고 또 깔끔하고 설명도 너무 잘해주고 메뉴 설명. 그다음에 사람들이 딱 이게 괜히 이게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게 아니다. 기분도 좋게 해줘. 네, 펌킨파이 맛있어. 이거랑 같이 먹어야지. 이것도 좀 고급이야. 큰일난다. 얼굴이 이게 제일 맛있는데 여기가? 여기랑 거기랑 삐까 뜨긴 해. 거기 투하투하? 아, 투하투하다. 근데 난 약간 빨대 안 주고 그냥 스토어? 여기다가 과일 끓여야겠다. 맛있다. 이 초록색 가려. 솔로 지역에서 중간마다 항상 투입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 덱스도 그렇고 민지도 그렇고 그렇게 중간마다 들어오는 사람들을 매기남 매기녀라고 부르거든. 근데 그만큼 매력 있는 사람들을 투입된다. 투입시켜서 원래 판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어디 어원에서 왔나? 뭐일 것 같아? 약간 생선 중에 옛날에 여러 마리의 생선들을 운반할 때 긴장감 애들이 다 죽더래 오는 길에. 그래가지고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메기가 그 한두 마리 정도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왜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 그 스토리 맞아? 검색해봤어? 아니 내가 말해주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 얘기했죠.
이거 맞아. 이거 얘기해주고 싶어서 계속 꺼낸 거였어? 매기나 매기녀라는 그러니까 긴장감을 말이, 긴장감을 주는 건데 예전에 노르웨이에서 그러니까 그 효과의 매기랑 내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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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매기를 그래서 아예 도망가고 걔네가 도망가고 계속 여기 좀 시끄러운 상태에 되게 속삭이면서 얘기해주면 재밌었겠다. 그럼 다시 우리가 솔로지옥 1, 2, 3을 봤잖아. 맞아요. 근데 그 볼 때마다 항상 중간에 투입되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었어. 시즌2에는 덱스, 그리고 시즌3에는 이제 민지 같은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들은 항상 매기남 매기녀라고 부르거든?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모르겠는데 얘기해줄래? 매기 효과라는 용어에서 온 건데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 살아있는 상태로 다 도착을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을 때 훨씬 재밌게 얘기했다, 그치? 아니야? 아까 얘기했을 때 훨씬 재밌게 얘기했네. 급해지면서 나나나나나 다시 이렇게 돼요. 목소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좀 느껴.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원래 알고 있었어. 아까 몰랐다며. 시간이 장난친다고. 파이가 이 정도면 왔지 몰랐어. 맛있다. 수기가 얘기해줬으면 왔어. 나 많이 얘기했어. 제대로 안 얘기했어. 내가 30번 얘기했거든. 영준아 거기 테일러 커피에서 펌킨 파이도 판다? 펌킨 파이도 판다? 펌킨 파이도 판대 그러면서 매번 색다르게 새로 말하는 것처럼 영준아한테 말했거든. 재미있게 얘기했어. 근데 평생 그냥 내 말 안 들어. 재미있게 얘기해. 근데 그냥 내가 맨날 말하잖아? 어. 그러면은 한 번도 안 들어. 그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그 내가 말한 거를 영준이가 발견하면 아 이거 왜 말 안 했어요. 지금 카페 옆 곳은 결국에 내 옷도 뺏어 입은 맞아 아니야. 아니야? 난 뺏어 입은 적 아니 왜? 아니 뭐가 아니에요. 아이고 라면 다 부수기. 영준아 심지어 여기서 우리 오빠랑 세환이 봤던 거 기억해? 네. 좋아해. 내가 뭘 좋아하는데? 몰라 그냥 날 좋아해 난. 당연하네. 한 마리 통닭 들어가 보자. 가마츠이 통닭 기다려야 되나? 봐봐. 멀리. 다음에는 저거 먹어볼까? 후라이드도 한번 먹어봐야 되고. 은준아 이 노래 기억나? 샘물터 볼래? 이거 그런 춤을 췄었어? 이거잖아. 그 노래야? 알겠어요. 앉아 있어. 수기야, 뭐해요? 이야, 얘. 사람들 요즘 더 완소주 먹나? 그거 누가 마신다 했어? 그거 누가 마신다고 했어? 이거 봐. 떡볶이를 그새 했어요. 하는 거니까요. 네. 네. 거의 진태기요. 얘네가 먹을 만큼만 시켰어. 고기 너무 호명당했을 때. 아, 죄송해요. 시원한 거 맛있겠습니까?